저기로. 올라가 올라가. 안 돼. 아이 뭐야. 안녕하세요, 앨리스인 게임랜드 앨리스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3뷰 바나나. 3뷰 바나나라는 게임이고요. 바나나가 3초 동안 바닥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음식 같은 거 떨어지면은 3초 안에 먹으면 안전함, 3초 안에 먹으면 괜찮음 이런 얘기가 한 번씩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나나가 떨어진 지 3초가 지나지 않아야지만 되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바나나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가 있네. 스테이지 1으로 가볼까요, 님들? 자, 요렇게 생겼고요. 바나나가 아 요렇게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야야야야야 올라가 올라가 아 요러면 끝난 겁니다. 이 지금 약간 요렇게 반려근에 힘 주듯이 딱 모아지면은 더 높이 뛸 수 있네. 요렇게 아 요렇게네. 뛰어 그렇지. 요렇게 해서 저 끝으로 잠깐만! 이렇게 앉아. 아니 1분 30초 썼는데? 그대로 날아올라. 그냥 바나나 이 자식아 뛰어! 떨어지지 마! 그렇지! 나 어떤 사람이야? 바나나 컨트롤 졸라 잘해. 뭐지? 올라가! 올라가! 제발 올라가! 바나나 썩을로 와! 아니 뭐야 바나나 컨트롤 뭐야 이거. 오케이 저 컨트롤이 생겨버렸다.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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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여기서 튕겨. 뭐야? 어, 나이스! 아니, 뭐야, 게임 너무 쉬운데, 어딘데? 이번엔 저 방 안에 들어가야 되나봐. 제가 여러분, 또 게임 유튜버입니다. 저 앨리스, 요런 거 튕겨주는 거, 요런 거 그냥 so fucking easy, 아까 브로맨 하게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여러분, 제가 바나나를 또 자주 먹었기 때문에, 요런 거 바나나 컨트롤 피지컬로 가능해요. 3, 2, 아, 긴장돼서 못 가겠어. 간다이 간다 뛰어. 어, 개 잘하는데? 나 사실 종겜의 능력이 와. 아니, 여기서 벽을 부딪히면 님들 초가 지나가네. 저기로 저기로. 올라가 올라가 안돼. 이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바나나 미쳤냐고? 문고리를 목표로 제일 높이 뛰어볼까? 아, 이게 아니야. 내가 원했던 그림이 이게 안. 아, 문고리로 못 넘어가겠다, 님들. 그냥 여기까지 한 번에 뛰어버리자. 우리 시간 최대한 아껴서, 님들. 요 끝에까지 온 다음에 저기까지 그냥 한 번에 멀리 뛸게요, 그냥. 요렇게. 이거다. 이거였다, 이거였다. 정답을 찾아버렸다. 오! 잠깐만, 여기가 또 미지의 세계인데?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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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어, 제발요! 제발요! 아니, 근데 많이 왔다, 님들. 저 이번에 무조건 넘어가겠습니다. 가능성 없다고요? 최소 4시간 본다고요? 죄송한데, 저 게임 유튜버예요. 게임 유튜버. 하나, 둘. 아, 오케이. 저 게임 유튜버입니다. 저 5시간 봅니다.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이건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닌데? 이건 내가 생각한 그림이 절대 아닌데? 아, 오, 이거 뭐임?
예? 문을 다시 도전해봐? 아니야, 문 의미 없어, 문 의미 없어. 오케이. 좋아, 리스야,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리스야. 가자, 우리 너굴너굴아. 그렇지. 여기서 힘을 빡 줘야 되더라고, 여러분. 바로 넘어가야 되더라고. 하나, 둘. 하나. 둘. 둘. 나! 아! 아! 나이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게임 유튜버입니다. 넘어갈 수 있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보여드린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3단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단계. 아니, 근데 저 잘하지 않아요, 님들? 이 정도면 난 마음에 드는데? 잘하는데? 뭐야, 걘 맵이 뭐야? 꿈이라고 해줘. 저길 넘어가야 된다고? 여기 가고. 선풍기 타고 넘어가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야 돼? 3단계 쉽지 않을 거 알았지만 더 쉽지 않구나. 여기서 뛰어서 넘어가고 한 번 더 뛰어서 오오오오오오 뭐야 여기 판정 개해야지. 아니 전기 중간은 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도 벽으로 보는 거이? 바로 넘어가서 여기 앉자. 그렇지. 예? 바나나 그냥 안 먹어야겠다. 안 먹어야겠다? 이거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선생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좀 많이 어려운데요? 의자로 갈까? 어디로 갈까요, 님들? 선풍기로 가자고? 근데 선풍기로 한 번에 못 가잖아. 아...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야 되나? 아, 요렇게. 오! 왔어! 그 다음 저기로 못 뛰겠지. 무조건 여기 가야겠지. 요 빨간색 가야겠지, 님들? 왔어! 그러니까 잠깐 맛만 봤다. 선풍기로 가볼까, 님들? 선풍기로 탁 가볼까? 나이스! 선풍기가 정답이었네! 가자마자 저기네. 여기 그래도 맵 봤다 여러분. 잘 갔는데? 방향 보고 따야다다다. 내가 이 게임에 이렇게 진이 빠질 줄이야. 와 진짜 와 진이 싹 빠지네.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게임은 정신력의 차이야. 본인이 얼만큼 정신이 깨어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 존나 심신미약. 존나 심신미약. 내일 병원 가야겠습니다 님들. 정신력이 졸라 약해서 안되겠다. 근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승리자입니다. 이거 유튜브로 편집되잖아요. 이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부분을 다 놓칠 거예요. 영상 길이 8분으로 제작 부탁드릴 거기 때문에. 왔어. 선풍기가 답이었어. 이거 봐봐. 내가 선풍기가 답인. 야 일어나라 야. 저기로 한 번에 뛰어. 한 번에 뛰어. 아씨. 나이스! 와,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드디어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아,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앨리스가 못하나 잘하나 아주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달이 뜨나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오늘도 시청해줘서 고마워요. 내일도 또 만나요. 올해도 글피도 다시 자